사랑합니다, 사장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셔요? 뉴인텍이요. 뉴인텍이요? 뉴인텍,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는 4,300원이고요. 예. 네, 비중은 10%요. 4,300원에 10%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종목 매수를 언제 하신 걸까요? 제가 한 5개월 넘었어요. 그렇죠. 이거 예. 지난해 올초 정도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저 예, 때는. 맞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아, 정말 그 올라갈 때잘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속도도 가파르게 빨라서 대응을 잘 미처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그나마 그래도 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기는 한데, 아, 4천원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예,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혹시나 네,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매수가까지요? 이 가격에 예,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면 또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인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자,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릴까요? 금산 전문가요. 알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뉴인텍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이때까지 손실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2, 3일 전에 좀 정별되고 올라오더라고요. 혹시나 네. 본전까지 갈수 있는지 넘을 수 있는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어요. 네, 방금 그 정배열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제가 봤을 때는 주식 공부는 조금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제가 한번 설명을 줄 테니까요. 예, 예, 잘 감사합니다. 듣고, 제가 예, 잘 며칠 들어보시, 전에도 점심시간에 예. 한번 종목 상담한 적이 있어요. 한세 분? 네분 했거든요. 아, 진짜 그렇습니까? 존경스럽고요.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제 이야기가 끝나면 그때, 예, 어떤 것도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나와 있는 뉴인텍이라는 기업은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이게 코드번호가 있죠. 0123 40이에요. 이게 누인텍의 코드 번호예요. 1234, 1234.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코드 번호 이런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0 5930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00 660이고. 그죠? 이런 기본적인, 물론 코드 번호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주식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예, 코드 번호를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예, 1234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누인텍이라는 기업은, 사실은 주가가, 예, 최근에 이게 올라갔던 요 이유 있죠. 그 다음 이게 올라간 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한번 급등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뉴인텍을 우리가 애플카 수혜주 또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 전기차의 수혜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뉴인텍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콘덴서 업체잖아요, 그죠? 콘덴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축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은 커패시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콘덴서라고 하는 이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배터리로부터 이제 공급된 전압을 안정시켜서 자동차 모터 효율을 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콘덴서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뭐 전기차, 수소차에는 필수 부품이
누인택에 이 콘덴서가 들어간다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그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 분야에 21조를 투자해서 연간 전기차 생산량을 140만 대 늘린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누인택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죠.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내놓는 모든 그 전기차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누인택의 콘덴서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누인택이 지금 아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이제 아산에 가시면은 아산시 좀 양복면이면 참 좋을 텐데 음복면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기업이 음복면에 있거든요. 좀 주가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산시 양봉면에 있었으면 주가가 좀 달력을 받을 텐데 은봉면에 있어가지고 좀 달력이 약하지 않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그래서 누인택이란 기업은 여러분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쉽지 않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사실은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손익계산서 볼까요? 손익계산서 한번 보면은 영업이익이 2019년도 3억, 2020년도에 7억, 그 다음은 지난해 3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뭐 3억, 7억, 3억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1분기에는 6억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대차 대조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하죠.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기업의 지금 이 단기 사채가 상당합니다. 부채를 보시면 부채가 단기 사채가 지금 202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현금 오름표를 보면 현금 오름표도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오름도 마이너스로 나와 있죠. 지난해 그죠? 제가 이 기업은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은 매수하기가 쉽지 않는 종목인데 이 시장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모멘텀, 앞으로의 성장성이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보통 800V 이런 그 충전 시스템은 누인택이 유일하게 지금 생산하죠. 보통 우리가 이 800V 이 포인트 충전 시스템 우리가 400V 대비해서 그죠? 충전 시간이 빠르고 그리고 주행 거리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800V 지금 이 충전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윤택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이오닉 그 5하고 우리가 EV6에 지금 아마 이 누인택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800V 이거 지금 축전기가 탑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그런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매수한 가격대가 4,300원의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4,300원대가 요 가격대거든요. 요 가격대니까 요 이상은 넘어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매수한 가격대 뭐 4,3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저는 상승세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5% 정도만 하면 추가로 한번 잡아보세요. 5%만. 얼마에 잡으시면 되냐면은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 제가 봤을 때 지금 1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대략 3,490원 정도 되니까요. 한 3,490원 정도 오면 5% 정도만 더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1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5%를 가지고 매수한 가격대 한 4,300원 정도
또는 한 4,2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하면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현대차 그룹이 21조를 투자해서 지금 연간 전기차를 지금 140만 대를 지금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아직도 시장에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게 죽지 않는 이 테마니까 당분간은 뭐 충분히 주가 상승세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한번 전략, 예, 그렇게 전략 한번 짜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보 시스티즈 선생님한테 그 진단해갖고, 네. 그때 잘 빠지 나왔어요. 지금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뉴인텍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님이 해맑게 좀 웃으시면서 감사하다는 네. 말 연신해 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아하시네. 만족스러운 진단이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주말 편하게 네.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